다음번에 상승장은요 무지하게 센 장이 올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른 건데 가계가 무너졌냐? 안 무너지고 있고. 근데 임금이 안 따라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경기가 무너져야죠.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아주 그 의미 있게 밑으로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요번에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는 안 드렸었는데 시스템 붕괴가 하나 있었다. 아, 그게 뭐죠? 코인판이 터졌어요. 아, 코인판. 네. 그렇죠. 우리 특히 그게 또 그 루나였나요? 테라루나. 아, 테라루나. 네. 한국에서 또 그게 또.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인판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같은 금융 시스템 붕괴가 요번에 있었어요. 아직까지 진행되잖아요. 테라루나 터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터졌어요? 3Arrow 캐피탈 터졌죠? 그 다음에 블록파이 터졌죠? 셀시우스 터졌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USDT 흔들거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솔라나 해킹 사태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 판 자체가 여태까지 옛날에 우리 닷컴 버블 때처럼 우후죽순 올라갔다가 네. 요번에 금리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일제히 싸그리 구조조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인판은 그때가 루나 사태가 일단 한번 저점. 그 다음에 셀시우스 사태 때 또 한번 저점. 그리고 이더리움 셀시우스 때문에 무죄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올라 더블 났어요. 그때 샀으면. 그래서 요번에 시스템, 어딘가 한 군데는 터져요, 사실은. 이럴 때 터지는데 요번에 터진 데는 코인판이다. 코인판이다. 네. 그런데 거기는 시스템 붕괴가 나왔고 이게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은 안 미친다. 왜냐하면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놨었어요. 지금까지.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로 전이가 안 돼.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죽었어요. 지금. 서로 물고 물려서 터진 거예요. 얘한테 빌려주고 얘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죽으니까 차례대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레버리지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럼요. 차례대로 다 죽었어요. 선물 파생들도 만들고. 네, 네. 서로 다 연결돼서 얘한테 투자했다고 막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해시드 펀드 그분도 사존을 날렸다며요. 루나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사존을 날렸다는데 그거는 최고 평가 금액이 4조 같은 게 날렸다는 거고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의 이자로 받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팔아서 한 돈 천억은 땡겼으니까 돈 남겼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연쇄 파급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다 죽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기존의 전통금융 섹터하고 이쪽이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이쪽으로 전이가 안 됐다. 첫째. 네, 두 번째. 크립토판이 그렇게 커졌어도 아직 전통금융 섹터에 비해서는 조그맣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이제 골디락스 우리가 이제 가장 투자하기 좋을 때가 골디락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 골디락스가 네.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네. 저는 골디락스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점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지금은 살만하다. 2400대. 그렇죠. 잠깐만요. 지금 살만할 때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하나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을 텐데 어디 연준의 자산 변화를 제가 어디 한 군데 보여드린 데 있었죠? 연준 대체 지표. 네. 네. 그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연준 대체 지표 맞죠? 지금 그림이. 네. 요거 좀 한번 띄워줘보세요. 요거. 이제 요 그림부터 먼저 보죠. 그냥 띄워놓으시고. 요렇게 요 그림부터 볼 건 아니고요. 제가 왜 골디락스라고 보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한 6달 정도 땡겼어야지 맞다고 저는 말씀드린 네. 거잖아요. 이제 다 그거 지금 연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도된 샤워실의 바보였다. 연준이 우리가 무능하다, 뭐 연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비난하지만 그것까지도 감안한 감안한 연준의 의도적인 연기 뒤늦게 대강기였다.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샤오시를 바보라고 욕하기 쉬운데, 아,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판 모르는 목욕탕 해가지고 수도꼭지를 쓰는데 뜨거운 물 나올지 찬물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맨날 가는 우리 집 샤오시림은 알죠. 이거 하면 뜨거운 물 나오지 찬물 나오지 모르는 바보가 어딨어요. 근데 이런 경우 한 번도 안 당해본 거잖아요. 처음 본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올지 찬물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좀 늦게 가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자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깥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그 트집 잡고 비난하긴 쉽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그 입장이 돼 보면. 네. 왜냐면 우린 지나고 나니까 아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하지만 그럼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네. 만약에 거기서 핀트가 안 맞으면 어긋나면 진짜 난리가 망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사후적으로도 아니고 그때 사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연준의 입장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를 제가 한번 계속 막 욕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그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요. 우리 여기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의 시간이 좀 짧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옐런이나 내가 파월이었으면 그렇게 드강기를 쉽게 할 수 있었겠나.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어깨에 오는 무게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중압감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 평론가로서 예. 그거를 내 맘대로 내가 막혔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전 저도 연준의 파월처럼 저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드강기를 하는데 75BP 25, 50, 75, 75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합치면 100, 225를 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6달밖에 안 걸렸어요. 94년 외환위기 때 1년에 200BP 올리고 전 세계, 그러니까 환태평양 지진 때 따라서 전부 다 외환위기 들어갔습니다. 우리까지도. 네. 이번에 225 올렸어요. 단방에. 어디가 자빠졌죠? 남미? 남미도 아직 자빠지진 않았어요. 흔들흔들 거리는 것 뿐이지. 아, 그러니까 뭐 이번에? 터키가 위험하네, 뭐 위험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 지금 부도난, 디폴트 난 국가는 없죠. 없어요. 그리고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게 다 위험하다 그러는 데인데 거기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원래. 네. 지금 정도면 이미 들어갔어야 돼요, 원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른, 지금 금리 인상속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른 건데 가게가 무너졌냐? 안 무너지고 있고 지금 무너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연준이 잘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제 생각이고 이게 금리 인상을 좀 더 하더라도 그래서 가계가 충격은 뭐 조금은 받겠지만 심각하게는 안 받을 거다. 그래서 이번엔 순한 맛의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골디락스를 간다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디락스 주장의 근거 이유를 이제 대볼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가 튼튼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소비 여력이 짱짱해. 네. 그다음에 일은 뭐 실업률은 좀 나오더라도 옛날 같은 그런 시월 실업률은 안 나올 것 같아. 다하기 이 이제 좀 파워포인트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가 벤 버넨키가 올린 자리입니다. 여기 올렸죠 여기. 아, 여기 올리고 계속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준의 대차지표예요 이게. 네. 계속 올렸어요. 마지막에 얼마 감았어요? 이만큼 갖고 끝이에요. 하다 말았죠 사실. 네, 하다가 팬데믹에서 못했는데 이걸 하다 만 게 팬데믹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더감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곧바로 무너지면서 안 되겠네 하고 멈춘 거예요. 조금 하다 말았어요. 조금 하다 말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더감을까요? 하다가 말 것 같은데. 그 흉내만 날 거예요. 그 이상 못해요. 왜냐면 왜 때문에 저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어차피 지금 MNT의 세상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이쪽에 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쪽에서 임금이 소득이 따라 올라주면 못하래. 할 필요 없잖아요. 소득이 따라와 주는데 못하러 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 값이 200원인데 내 월급 200원 되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사과 하나 먹는 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빨리 따라오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임금이 안 따라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경기가 무너져야죠. 잘리고.
그러면 임금이 안 따라오죠. 소득 자체가 줄고 막. 그러면 이제 가는 건데 그쪽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안 클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에 골드락스는 어떻게 오냐. 가계가 상대적으로 탄탄해요. 네. 다음에 돈 풀린 거 보세요. 많이 풀렸죠. 이 돈 하나도 대관기 안 했잖아요. 대관기 많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사실은 계속 돌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계속 여러분 많은 분들 나와서 역 레포 2조 4천억인데 무슨 저게 그 무슨 돈을 빨아들인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2조 4천억 유동성이라는 게 제가 우리말로는 부동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자금이 생산자금, 가계 소비자금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보세요. 그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역 레포라는 거는 이제 돈이 풀렸지만 이제 이것들이 시중에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은행에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이 돈을 들고 있는데 내가 이거 바깥에 굴릴 데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다 다시 갖다 맡기는 그렇죠. 거예요. 중앙은행에다가. 네. 그 이자라도 받자. 내가 갖고 있으면 이자 안 나오니까 내가 그 은행 창고에 영화 보면 은행 창고에 돈 많은 거 다들 털러 가잖아요. 은행 창고 가면 돈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조금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죠. 네, 저 들어가 봐서 알아요. 거의 없어요. 네. 그 다 저기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온 어음 파괴해야 되는 어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한가득 있어요. 그냥 돈 없어요. 그 돈을 놓고 있으면 은행은 손해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자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나 이자 줘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굴릴 데가 없으면 연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갖다 맡기는 거거든요. 예치금으로. 갖다 맡기거든요. 고이자 받는데 그게 지금 2조 4천억이 거기 있는데 그 돈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네. 대출해야 될 때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오버나잇으로 얼마 받아요? 연리로 쳐서 0. 몇 프로나 받을 텐데 그거 안 맡기고 그걸 갖다 여기 4% 5% 짜 있으면 여기 갖다 빼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살기 시작하면 그 돈이 다시 나옵니다. 네.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시중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성은 다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강구하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 물가 높다고 다들 중내산에 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높은 건 뭐예요? 기업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기업의 P가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Q가 지금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판매가 가격은 올라왔어요. 근데 판매량이 주는 걸 다 지금 걱정하는 거죠. 이게 죽을 거라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떨어지다가 나중에 판매량이 다시 되돌아와 보세요. 그럼 높은 가격에 높은 판매량이면 기업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올라가겠죠.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그러면 기업의 밸류는 우리 명목으로 치지 실질로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으로 치면은 주가 올라가야죠.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기 지금은 Q가 그 판매량이 수량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시기지만 이게 생각만큼 안 줄고 다시 간다면 높아진 판가 때문에 둘이 곱해지면 기업의 매출은 급증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요가 줄어서 재고 조정을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은 수요가 준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앞에 너무 많이 쌓아놨던 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줄어드는 것만큼 수요가 다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한 번 오면 골드락스 오겠죠. 저는 다음번에 상승장은요, 무지하게 센 장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 상승장이라는 건 사실 지금서부터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일 쉬운 거는. 네. 뭐 미래는 그거로 예측하는 것밖에는 다른 예측이 잘 안 되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저는 원래 이번에 3.5%를 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 폭이. 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네. 있었고 아직까지 저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4.25, 4.5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이미 물가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꺾이는데 연준이 이제 고용을 훼손해가면서 금리를 세게 올릴까요? 그 연준이 세게 못 올리는 이유를 저는 물가는 곧 꺾인다는 생각이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이 MMT의 세상인데 경제가 4.5%를 견딜 수 있을까?
그 혹시 우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MMT의 세상이 어떤 것이 달라 그 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MMT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냐면 현대통화 이론의 세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식 정보화가 진행되고 다음에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혁명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본격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상이 온 게 한 80년대까지는 계속 올라갔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좀 파편화되고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도 안 좋은 일자리만 늘어나고 고부가치 일자리들은 전부 다 컴퓨터가 해버리고 그리고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해도 이게 물가도 안 올라가고 생산성 혁신이 있으니까 물가도 안 올라가고 다음에 사람들 일자리도 별로 안 늘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부어서 강제적으로 수요를 진작해줘야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MMT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원래 법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영국이 근본이를 금화를 쓰던 때 이미 나온 이론이에요. 그게 케인즈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퍼부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퍼부어서 수요를 진작을 해서 그래서 가야 된다. 그게 MMT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세상의 흐름은 아직 바뀐 게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로봇계도 나오고 AI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도 안 했던 꼭 사람이 했어야만 되는 일을 이제 로봇이 대체해버리고 그다음에 꼭 사람의 두뇌가 했어야 되는 일도 이제 AI가 대체를 해버리잖아요. 우리 바둑을 누가 컴퓨터가 이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단순하게만 봐도 네. 요즘 그 뭐라 그러지? 키오스크. 네. 그냥 예전엔 다 그거죠. 그냥 내가 스스로 주문을 해버리니까 네. 간단한 그 작동기 네. 가지고. 그리고 이미 이제 뭐 러시아 쪽에서 나온 그 넷플릭스의 그 저기 시리즈를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 이미 로봇가 마누라 로봇가 나와요. 근데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이걸 다 해주고 이게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가 나와 영화에. 그 영화니에요? 아니, 물론 영화인데 그거 시도 안 하겠어요 언젠가? 근데 이건 우리 내가 어느 날 봤더니 나 같으면 우리 마누라랑 안 살고 걔랑 살 것 같아. 왜냐면 걔는 우리 마누라는 바가지 긁는데 걔는 바가지도 안 긁어. 항상 그냥 칭찬만 해주고. 칭찬만 해줘. 해주고. 그리고 걔는 모든 걸 다 알아. 그 집안 정리 정돈 깨끗해. 그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자기가 나를 살리고 자기가 죽어. 근데 우리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에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자원 조달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플랫폼 증세를 해서 이쪽에다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플랫폼을 증세해서 이쪽에다 돈을 주겠다 그러는 거겠어요? 그쪽이 플랫폼이 이쪽의 일자리를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독점이잖아요. 그럼 네가 일자리 죽인 것만큼 나라에 세금 내 이거거든요. 그럼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도 어려워지겠네요. 그럼 뭐 이제 주가는 저기 세율대로 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또 다시 원위치하겠죠. 근데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앞으로 전 세계 우리 옛날에 기본소득 실험 많은 나라들이 했잖아요. 다 실패했죠. 그것도 다 똑같은 연장선상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돈을 많이 버는 섹터가 있고 대부분이 돈을 못 버는 섹터가 되니 돈 많이 버는 섹터에서 돈을 걷어서 이쪽에 나눠주자.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이 그 빈부의 격차 네. 이게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선진국부터. 아니 빈부의 격차라기보다는 일자리의 격차. 일자리의 격차도 그러니까 그렇고 결국 소득의 격차. 네, 그걸로 연결이 다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동부유론 이거나 미국이나 이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회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소득의 격차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은 그런 MMT의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빨아들이는 순간 망하거든. 그럼 이 돈을 못 빨아들이고 앞으로 돈을 계속 다 퍼봐야 돼요. 계속 퍼붓고 물가 올라가면
물가 억지로 올리고 올라가면 월급 올라가서 맞추고 또 물가 올라가면 월급 올라가서 맞추고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물가 올라가서 월급으로 올려 맞추면 예를 들면 사과값은 100원 하던 게 200원 가고 300원 가고 400원 가고 500원 갈 텐데 내가 사과를 그냥 한 개만 계속 팔고 있어도 매출은 100원에서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쫙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주가는 쫙쫙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기업의 실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게 경기 침체. 네. 경기 침체는 결국 기업들의 이익 훼손 줄어든다는 거 이게 네. 이제 두려운 건데 네. 지금 말씀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 이득이 커지고 네. 나중에 Q가 올라갈 때가 되면 기업이 쭉쭉 성장할 근데 거다. 근데 그 Q가 올라가는 게 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 온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제가 계속 말씀하신 건 이번에 리세션은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맛일 거다. 이 정도로 끝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디락스를 예상하시는 돌아설 때는 간다. 근데 골디락스가 시작되는 건 언제냐? 그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통화 경로를 말씀드린 건데 일단 돈을 빨아들이는 거는 내년이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하고. 어쨌든 금리를 얘기하다 올릴 거냐에 대한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3.5%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하는 게 첫째 생각인데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3.5에서 맥스 4, 이 정도 사이를 보고 4를 넘긴 힘들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요번 물가 8.5 나오기 전까지는 다 4.5가 무한해 다음에 요 다음번에 75BP 하고 떠들다가 8.5 나온 거 보더니 바로 요 다음번 금리 인상 50BP로 다 떨어뜨리다.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연준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그로 인해서 뭔가 기대감이 살아있으면 오히려 그걸 죽여야 되는 게 연준의 현재 그렇죠? 입장이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금리 인상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금리 인상 경로를 만들 때 그때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이 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거 안 바꿉니다. 연준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럼 시장 죽어납니다. 그렇죠. 네. 연준은 그렇게 안 해요. 정책 당국자는요. 시장의 그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측을 못하게 연준이 야 오늘은 25P가 맞겠는데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나와서 25P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다 그 다음날 야 이 물가 높네 50BP 어? 아니네 100BP 그러다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야 25BP 시장이 어떻게 가겠어요. 못 살아요 그럼. 그러니까 하여튼 연준 위원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시장에 그 시장의 메시지를 시장을 잠재워주기도 하다가 올려주기도 하다 왔다 갔다 하죠. 완전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금리 인상 경로는 어느 정도는 파월 의장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게 3.5 정도일 것 같은데 요즘 뭐 그래도 그 물가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4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정도 경로라고 하면 내년 초 정도면 금리 인상 끝날 거 아니에요. 3.5면 올해면 끝나고 4로 넘어가면 내년 한두 번 정도 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양적 긴축. 그게 이제 좀 본격화되겠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많이는 못하고. 근데 내년 1년 내내 금리나 사이클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내년 뭐 시나리오가 5, 6월 정도 되면 경기 침체 이 이슈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 그때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 왜 그런 건지는 또 말씀을 드려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양적 긴축을 시작은 하되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세게 양적 긴축은 하지만 뭐 세게는 못한다. 대신에 금리 인하도 내년까지는 보기 힘들 거다. 내후년쯤 가야 볼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물가의 3년 차라서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아주 그 의미 있게 밑으로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4% 5% 이런 경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물가 잡기 전에 다시 금리나 했다가 더블 딥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살아난 게 확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했던 것처럼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 인상, 금리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줄 텐데 그러면 제가 생각에 최소한 2.9라도 이따는 한번 봐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따는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내후년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이고 내년 중반쯤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 경기가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물가가 내년이면 그래도 한 4, 5%단까지 내려올 텐데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죽으면 네. 인하해야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죽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경기가 그렇게까지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느 쪽이 맞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쪽의 비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저의 차이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는 안 가본 경로인데 저라고 뭐 다 맞출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이유들로 네. 이제 골디락스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장세가 이제 내년도에 올 것이다. 제 생각처럼 그 경기 침체 이번에 경기 침체가 순한 맛으로 끝나고 그리고 경기가 다시 회복 구조로 가면 그때는 골디락스 정도는 진짜 불장이 될 수도 불장. 있어요. 예. 불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그게 시작되는 시기를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아, 오히려 내년까지는 좀 지루한 급락, 장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급락도 없겠지만 예. 그런 뜨거운 불장도 지루한 장세. 그러니까 횡보. 예. 그런 장세가 가다가 그 이후쯤에 가서 새로운 장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는 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 골디락스는 우리 지난번 골디락스가 10년 골디락스였잖아요. 이번 팬데믹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연장됐으면 10년도 넘어요. 그렇죠. 네. 요 다음 골디락스는 10년 골디락스는 좀 어렵지 않나. 그때가 되면 짧은 골디락스일 거다. 그 10년 골디락스 시대에는 미국의 나스닥이 됐든 S&P가 됐든 쫙 갔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이 박스권이란 말이죠. 그 10년의 골디락스가 왜 그렇게 긴 골디락스고 미국만 혼자 간 골디락스냐면요.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트럼프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일자리를 다 미국으로 끌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다 보내버리고 미국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의 고용률을 보시면 제가 여기 고용률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고용률을 보시면 미국의 고용률이 이게 80년대 이후에 뚝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때 다 올려놨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트럼프 욕을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트럼프가 경제는 잘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욕을 먹는 거지 경제 굉장히 잘했어요. 트럼프가. 그렇다면 네. 이 다음 골디락스가 왔을 때 왜냐하면 이제는 신흥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신흥국은 사실 뭐 물 꺾고 우리나라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글로벌만 얘기했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해야 될 텐데 이제 마지막인데 좀 요번 짧게 가죠. 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